안녕하세요. 판례공 보호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보 임차권 등기와 상속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4개 정도고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이었고요. 2015-59801 판결입니다. 이게 사건 번호를 보시면 대법원이 꽤나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판례 요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는 이 사건의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였고요. 당사자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상고인이었고요. 피고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됐다는 거죠. 그 1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바뀐 겁니다. 결국 상고인 임차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는 망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간 종료 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임차권 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그 사망 이후에 피고들이 이제 자녀들이었는데 건물에 상속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이 1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격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원고는 아마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아마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대차는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된 상태에서 종료 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거죠. 임차권 등기를 마쳐가지고 그 상태, 그러니까 임대차는 끝났고 임차권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그이이 등기 마친 상태에서 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만 상속하느냐, 아니면 임대인의 지위까지 상속하느냐, 그러니까 승계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두 개의 양자 차이는 결국 분할 채무로 볼 거냐, 불가분의 채무냐 볼 거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심은 분할 채무로 봤지만,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분할 채무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가분 채무로 본 거죠. 뭐냐면 그 논리가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존속하는 동안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채무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거다. 고로 상속인들은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불가분의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서 공동하여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된다는 거, 승계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을 해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가 되고, 불가분 채무가 된다는 거는 상속인 아무아에게나 다한 명만, 그러니까 가장 재력이 있을 만한 사람, 한 명에 대해서만 금원을 청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해서 받으면 그 상속인 내부에서의 분담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임대인을 고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가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판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억해 두셨다가 임대차 관계 종속 관련 될때 의뢰인들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 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판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변TV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보증채무 사건입니다. 오늘 판례는 별 5개짜리 중요한 판례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 선고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7141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그 사건명은 매매대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였고요. 피고는 보증인이었습니다. 보증인이 상고를 한 사건이죠.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른 거죠. 파기 환송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되게 변호인들을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 환송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나중에 여러 의뢰인을 만나고 온 변호인을 만나고 의뢰인한테 아 그렇게 들으셨지만 실은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적용 법령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이 규정이 이제 이 판례에서 적용됐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09년 8월에 이제 첨가물 거래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래 약정이 첨가물 거래에 대해서 피고하고 3천만 원 한도의 연대 보증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에 했죠. 그때 당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피고에게 3천만 원 내에서의 연대 보증을 이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보증 기간이 3년이고 3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2012년 8월 5일이 보증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5일 당시에 거래인의 채무가 이미 한 1억 한 900만 원 정도 됐다고 판결이 나오는데 그 정도 돼서 이미 연대보증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전액 변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첨가물 거래는 2012년 8월에 끝난 게 아닙니다. 보증기간은 3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끝났지만 거래는 그 뒤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매수인, 그러니까 과일을 샀던 사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대금 일부를 계속 줬었습니다. 이 판례 원문에 보면 그 뒤로 한 1억 2천 정도를 더 변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더 변제한 것을 과연 변제 충당으로 볼 거냐. 그 변제 충당으로 보면 어떤 채무가 먼저 충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보증채무는 기간이 3년이 맞다. 그리고 보증계약이 종료됐다면 종료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2012년 8월 5일날 1억 900만 원이었는데 2012년 뭐 10월, 11월, 12월에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게 있다면 이 변제액은 먼저 생긴 거래에 먼저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먼저 없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2012년 8월 5일자 기준에 1억 900만 원 채무가 모두 사라졌을 거로 본 거죠. 따라서 3천만 원 한도를 했지만 결국 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 1심이 그 고액 사건으로 지방 항소부 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당사자 소송도 많고 또 변호인들이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항소심에서는 이런 주장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보증액 한도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본 건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고의 연대보증 기간은 2012년 8월 6일에 만료됐었고, 원고의 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고는 아니다, 이 채무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심리를 안 하고 그냥 이전에 청구한 거 맞고 거기에 대해 3천만 원은 보증 한도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앞에 변제충당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1억 2천 이상 변제한 게 있기 때문에 변제충당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모호한 경우에 이렇게 대법원이 봤다라는 결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 기간 종료가 되면, 기간 정황이 없으면 3년이 종료되고 그 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셨다가 보증 채무라든지 당사자 주장이 모호한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맞는지까지 같이 보시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보 학교 이사장의 회사와의 거래 사건. 중요점은 별 3개 정도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793이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판례 공보의 원문을 찾아보시고 직접 읽어보시면 뭐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학교법인이 상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사장이 경영한 회사였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전 이사장의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뭐 소송을 했던 걸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학교법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법인이 이긴 겁니다. 적용법령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의 제16조 2항이 주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있는 거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제 학교법인이 이제 학교 부지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 조달 계획을 교육청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이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다른 어떤 뭐 부가적인 어떤 뭐 허가나 이런 걸 받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원고와 이제 피고 사이에 시행계약을 체결됩니다. 이 피고는 이제 원고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주로 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내용을 체결하냐면, 일단 그 회사가 부지를 먼저 매수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대납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까지 모두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법인이 이사장 그 회사에게 75억을 지급합니다. 이 75억 안에는 부지 대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4억 9천만 원 정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사장이 바뀐 걸로 추측됩니다. 뭐 학교법인에. 그러면서 원고가 부지대금 34.9억은 빼고 40.1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합니다. 반환 청구한 이유는 아까 말하는 이제 교육청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사회 결의도 있었지만 이것도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원고의 이사장과 그 이사의 한 명은 피고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교육감의 승인이 없는 정산 약정이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나중에 사업 승인을 교육청에 해뒀는데 사업 승인 처분에서 묵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경영주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사립학교법 16조 제2항의 이해충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거죠. 이제 1심은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2심은 지금 이거를 안한 겁니다. 학교법인 의무부담은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승인이 없는 정산약정은 무효이지만 사업승인 처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승인 처분을 했다면 거기 안에는 정산도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부 묵시 허가 인정됩니다. 결국 의무 부담한 거는 무효이긴 한데 나중에 묵시 허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의무 부담 그 자체, 약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사장의 회사와의 거래하는 거는 사립합격법 16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결에 이사장이 참여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 한 명도 그 피고 회사의 경영주였기 때문에 결국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이사회의 의결로는 이해상반 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빼고 나면 그 이사회의 의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정이 무효가 된 겁니다. 이제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상반이 아니라고 봐서 그냥 의결을 인정해 준 거죠. 이 사안은 이제 학교 법인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학교 법인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라면 이 학교 법인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법인과 상대방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일단 학교 재산,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법인의 경영주, 그러니까 그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 없이는 안 되고, 이제 이사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결이라든지 교육적 승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거 확인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건에서는 약정금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개설한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을 한 거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분 부당이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약정금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뭐 실제로 개설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학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이 있었는지 이두 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뭐 어떤 그 법률 자문 같은 걸 미리 받아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우울증 자살의 보험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별 4개짜리 정도의 중요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 선고됐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1367 판결입니다. 2017 사건이니까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판례 공보의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보험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었고요.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 기각이 됐는데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고인의 주장은 다 받아줬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1심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항소심이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된 건데 하여튼 내용상으로 파기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는 것 같습니다. 이 망인은 2004년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학부모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0월에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년 가을부터 봄까지, 그러니까 한뭐 가을부터 봄까지 겨울방학 정도 되는 그 기간에는 월 1회씩 정신과 상담 치료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 말쯤에 이제 전신의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인해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도 하고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었던 2011년 10월 12일 날 퇴근하고 나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이 망인의 자살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에 관련해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근데 1심에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인용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용되고 나서 아마 이 보험금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이런 사망 보험 그 보험 계약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인데 대법원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본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이심이 상심이 다 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살로 인해서 면책사유가 되려면 자살이 사망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여야만이 면책사유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질병에 의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거는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 매년 이제 정책과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이번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그 전문의, 그러니까 상담한 정신과 전문의하고 직접 상담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의가 이번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까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월 한 중순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여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파기됐었다면 아마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아까 구상법에서는 2년이었고 지금 상법에서는 3년인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하고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 갔다가 파기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2년 이상이 도과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는 적어도 기산된다.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상고 기각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살은 통상 보험금 면책사유이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이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이제 이 판례에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은 특히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의학적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를 한번 주장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려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업무상 재해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같이 소를 넣어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시 이 판례를 같이 인용을 한다면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채권자 취소권의 취소 대상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결론은 별 3개 정도 되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190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사회행위 취소입니다. 원고는 채권자고요.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전득자. 전득자는 이제 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게 이제 사회행위인데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린 그 상대방을 수익자로 부르고 수익자가 다시 처분한 것을 전득자로 부릅니다. 이 사건은 전득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이제 항소심하고 결론이 달랐던 거죠. 적용 법령은 이제 민법 제406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를
취소 및 원상회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 내용이죠. 그 취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가 하는 법률 행위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서에 보면 이익으로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이 수익자죠. 전득한 자, 전득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도 할 수 있는데 몰랐다면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원고가 청구 취지를 이제 이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와 수익자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수익자인 소의사함과 전득자인 피고 1의 매매를 취소시킨다 이렇게 청구하고 그 다음에 피고 1과 2 사이에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되는데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이 세 개의 취소를 한 겁니다. 청구 측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 청구 취지 이렇게 서로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의 3, 그러니까 수익자에 대한 그 청구가 주소 보정을 안 해가지고 소장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소의 3이 소송에서 빠져버린 거죠. 갑하고 피고 1, 2만 남은 상태에서 갑에 대해 소의 3 매매 취소, 그 다음에 이제 피고 1에 대한 매매 취소 뭐 이런 것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심이 갑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1, 2의 청구에 대해서 각하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 대상이 아닌데 취소 대상을 다 삼았기 때문에 실은 각하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서 이제 청구 취지가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 갑에 대한 청구는 인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가 안 됐고요. 피고들에 대해서 매매 대금 청구와 그러니까 매매 계약 갑과 소의 삼과의 매매 계약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청구를 이제 항소심에서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하냐면 제척 기간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치 변경한 거 기준으로 봤더니 제척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켜버린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형의 청구 취소를 1심에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 기재를 했는데 항소심 바꿨는데 그러면 이 제척 기간의 소재기 시점을 1심 잘못 기재를 했지만 1심 청구한 대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제대로 청구 취지를 바꾼 항소심을 기준으로 소 제기한 걸로 볼 거냐. 이게 따라서 제척 기간 도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형이 취소를 구한 경우에는 청구 취지를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 내에 취소를 구한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좀 그 당사자가 잘못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선회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좋게 봐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지금 1심 판사가 이거는 좀 제대로 성명을 좀 했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 피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남겼어야 되고 그 남기지 않은 그 성명을 했다면 아마 원고가 바꾸거나 뭔가를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원고는 그 당시 이유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다 무효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유가 있는데 아마 1심 법원장이 성명을 해가지고 이거는 취소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남겨놨다면 아마 이불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아마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무효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청구 취소 그걸 남겨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유의 취소로 가니까 사유의 취소는 항소심에서 제척기간 도가로 안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인은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사형의 취소에 대한 청구 취지를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실무에서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든 전자를 상대로 하든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가 첫 번째 그 처분 행위, 그러니까 빼돌린 행위 이게 취소의 대상이고요. 잘못된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사형의 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다 무효 주장을 먼저 합니다. 수익자와 처분한 것도 통정 허위 표시고 수익자가 다시 넘긴 것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무효 주장을 하고 그것도 주장을 하면 되죠. 하지만 반드시 사형의 취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 행위에 관한 청구 취지는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회까지 해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 잘못 뭐그 항소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 사건은 기억해 두셨다가 사형의 취소 청구 취지를 제대로 적는 데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혹시 바뀌더라도 재척기관이나 문제 다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 판례를 원용해가지고 항소심에 어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